자, 우리가 배웠던 걸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래책을 딱 폈다. 앞에 4분의 4박자라는 게딱 나왔고, 그렇죠? 4분의 4박자가 나왔고, 그러면 느린 곡이고 하면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궁, 짝, 궁, 짝. 거기서 이제 슬로우 리듬을 만들면 궁, 치, 짝, 치, 궁, 치, 짝, 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기본으로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궁, 치. 그리고 노래에 악보에 전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코드를 잡고 적어도 한 마디 아니면 두 마디 정도는 쳐줘야 노래 부른 사람이 또 아니면 자기가 음을 잡을 수 있고 템포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란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간단히 해보면 앞에 코드로 두 마디 해볼게요. 둥, 치, 짝, 치, 둥, 치, 짝, 치, 둥, 치, 짝. 니 바꿔요. 자, 그리고 파도가 할 때, 파도,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 파도를 궁으로 알고 첫 박에 치는데, 이 파도라는 거는, 이 파도의 박은 네 번째 박자인 거예요. 못 갖춘 마디라고 하죠.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궁은 이 가에서 나와야 돼요. 이 파도는 첫 번째 노래의 시작이 아니라, 노래 시작은 맞는데, 음악적으로 비트로 봤을 땐네 번째 박자가 되는 거예요. 못 갖춘 마디라고요. 맨 끝에 있는 박을 빌려왔다고 해서 못 갖춘 마디, 빌려온 박이에요. 구워온 거죠. 왜냐하면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작곡자가 때론 작사가가 파도 가 이런 느낌이 좋아. 그게 시작했으면 좋겠어. 해서 그래 그럼 앞에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하지. 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도 가가 왜못 갖춘 마디냐 하면 보면 이 마디가 네 박이 없잖아요. 한 박밖에 없잖아요. 아, 모자라는구나. 못 갖춘 마디네.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로 줄이 있는 이첫 마디가 궁이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궁, 치, 짝, 치, 궁, 치, 짝에 파도가 나와야 됩니다. 파도 서지는 바위섬 인정 잘 못하겠다. 세상 궁 짝치 그거를 계속 속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서 했던 이곳에 짝치 광야 짝 세상사 그다음에 패턴을 이 정도쯤 되면 바꿔주는 게 좋아요. 뭐안 바꾸고 더 세게 쳐도 되는데요. 음악의 경험상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2번으로 바꿔볼게요. 패턴 2번으로 인파도 어때요? 더 음악이 힘이 있어지죠. 좀더더 변화를 주면서 지루하지 않고. 더 들리죠 소리가. 아무도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패턴, 세 번째 패턴 또 있었죠. 움치, 짝, 치지, 우치지지, 짝, 치지. 자,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쳐보면. 주의할죠. 궁치 짝치지 으치지지 짝치지 할때 한마디 코드가 두개 나왔을 때는 으치에서 쳐도 되고요. 아니면 으에서 앞에 자 설명드릴게요. 그 앞에 어디냐면 자 코드가 한마디에 두개 나왔을 때 다른 패턴들은 그냥 두 박자씩 치면 되고 그 비트에 올라와 있는 것대로 치면 되지만 이세 번째 비트 같은 경우는 요 박자에 이 쿵치 짝 치치 할때이치 박자 업에 다운 다운 업 비트에 그 다음 코드를 쳐도 되고요. 원래 그렇게 쳐야 된다는 게 정석이에요. F A가 이렇게 올라야 되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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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에서 첫 번째 업에서 올라오는 거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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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원래 코드가 두개 있을 때는 그게 정석이에요. 그렇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 음악에는 그 뒤에 업에 으치지 으치에서 나와도 됩니다. 둥치 짝치지 으치지지 짝치지. 네. 이런 식으로 코드가 앞에 업에 나와도 되고 뒤에 업에 나와도 곡에 따라서 더 어울리는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슬로우 고고 리듬 패턴 세 가지 배웠죠? 세 가지를 모두 활용해서 바이섬을 쳐보고 마치고 바로 통기타 강좌 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뭐냐면 그냥 이거 음악 패턴에는 정답은 없는데요. 제 경험상 세 마디째는 그첫 번째 패턴 궁치 짝치를 A 파트에서 세 마디 한 번씩 아세 마디째 치고 네 마디째는 그 스트로크 패턴 세 번째 패턴 으치지 짝치지 한거 있죠. 그걸로 쳐주고 B 파트에서는 여기 B라고 써져 있죠. B 파트에서는 세 마디는 패턴 2번으로 궁치 짝치지 있죠? 궁치 짝치지 그걸로 세 마디를 치고 네 번째 비트는 또 똑같이 궁치 짝치지 으치지 짝치지 그 패턴으로 네 마디 한 번씩 쳐주면서 B 파트를 하고 또 A 다시 파트에서는 다시 첫 번째 패턴과 세 번째 패턴 네 마디 한 번씩 쳐주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 우리가 배웠던 패턴을 다 활용해 보는 거죠. 전주 두 마디 가능합니다. 한 마디 가도 되고요. 이번에는 좀 늦게 쳤는데요. 또 이곳에 빨리 땡겼어요 제가 느린 것 같아서 피크로시인 건 너무 크다 소리가 그래도 살살 쳐야겠다. 4번 3번 바위선